마감 전략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장 초반과는 다르게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좀 만들어내므로써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좀 개별 종목들의 탄력도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움직임은 녹록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온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16일 날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협상이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서로 격화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결렬될 가능성은 결렬이 된다라면 시장의 탄력은 여전히 좀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관망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모멘텀이 강한 종목만이 상승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좀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좋은 종목들만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실적 괜찮은 종목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YG 플러스를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MD라든가 음원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특이한 점은 하이브의 음원 유통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의 아티스트와 YG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잘 될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블랙핑크와 뉴진스의 음원 판매가 상당히 좋으면서 영업 매출액이 117%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1193%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좀 강한 시세와 함께 6천원 자리를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YG 플러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중에서 YG 플러스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